네. 일단 더좀비존도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더좀비존이 오늘 급락세 15% 가까이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시세를 꽤 냈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더좀비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유형 자산에 대한 양수를 결정했다. 쉽게 건물을 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건물을 사게 됐다. 뭐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지금 넣은데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87번지 토지 및 지상 건축물 다 산다는 거죠. 을지로 1가 지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자, 여기 부동산 아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다람쥐님이 또 아시기 때문에 한번 위치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을지로 1가 87번지. 여기. 을지로 입구역에서 나오자마자, 자, 일단 역세권 건물을 선택했다, 그죠? 지금 여기 이제 부영 을지 빌딩이었는데, 요 건물을 지금 산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 건물을 지금 산다는 거고, 야, 이거 시세가 을지로 입구역, 서울시청에서 을지로 입구역, 위치는 지금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맞죠? 더블 역세권. 그렇게 표현하나요? 아니죠, 이거 뭐. 어떻게 되냐면, 쿼터블 역세권이에요,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건데, 상당히 뭐, 좋은 위치에 건물을 양수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 건물 위치를 우리가 한번 같이 봤고, 물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럽다 뭐요 정도. 양수 금액이 일단 4,500억. 와, 4,500억이고, 그죠? 거의 사업 확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부영주택 여기 이 회사의 그 회장이 구속이 됐나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죠. 여기도 좋은 그런 회사는 아니었죠, 지금. 자, 그리고 이 결정을 했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 따라가지고, 양수를 8월 14일에 할 것이다라는 거고, 자, 계속 볼게요. 요거 이제 유상증자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어제, 일단 유상증자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요 부분, 얼마를 하느냐. 그냥 지금 1,500억. 1,500억 맞죠? 1,500억. 그럼 얘들이 앞서서 지금 하고 있던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앞서서. 자. 더선비전이 유형자산이 나왔던 것이 지금 4,500억 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1,500억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 나머지 3천억만 치르겠다 이 말인 거고, 그 상환 조건 뭐 넣고, 상환 기간 뭐 2029년까지 넉넉하게 잡았네요. 넣고 무이글권 을구권 없다. 한마디로 이거는 이 투자는 이 제3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안에 내용적인 부분을 본다면, 결국에는 뭐랄까, 이제 이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 건물을 이 위치에 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담보 형태로 진행이 되는 그 제3자 유상증자라고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주주증 나오죠. 그리고 거기 신한 더존 위하고 제1차 제2차 뭐 여기 이두 가지로 이제 배정이 돼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요 기업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실적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반기 실적인데, 요거를 미리 좀 계산 한번 해 봤는데요. 같이 또 계산 한번 해 볼게요. 자, 주식 수가 일단은 2,900만 주입니다. 2,967만 3 하고, 이익이 1,577, 반기 수익부터 볼까요? 29079 121055.
그 주가가 현재 63,000원. 그럼 여기 반기로 따지면 한 30배 정도 되고요. 32배. 32배. 그리고 분기 실적으로 15, 2, 27, 341, 257. 자, 발행지수가 25673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한 분기로 따졌을 때도 한 30배 정도 됩니다. 사실 이 업종 자체가 세무회계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고 하면 한 30배 정도가 적정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은 종목군들이 현재 빠져 있고, 그렇게 봤을 때이 30배는 뭔가에 대한 수익을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에서 조금 수익을 보러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투자 심리에서는 조금 힘들다는 거죠. 신규적인 매수에 대한 유입이 생각보다는 더딜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조금은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형태로 판단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차트를 같이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많이 나타난다. 추세 추종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20선 물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단에 있는 트리거는 어딥니까? 여기가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죠. 트리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 요런 박스권이 그려지고, 여기 요 자리에서 시세를 내면서, 23,000대 내면서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공략했던 종목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고 갔으면 좋았겠지. 근데 우리 요거를 한 28,000 요때 팔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 기업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대부분의 거래가 지금 하단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앞으로에 대한 꾸준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개가 될수 있고,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고가 권역이 지금 형성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한번 꼭지 치고, 그죠? 다시 꼭지, 다시 요렇게 요런 언덕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림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요런 식으로 여기 위에 고가 권역에서 끊어먹는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여기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주가가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데, 오늘 급락이 나오더라도 내일 당장 반등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밑에서 잡아줄 수 있는 가격대를 주봉으로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일단은 고가 권역에 대한 가격대가 65,300원이었고, 자, 요 자리고요. 요 자리고. 그럼 그 밑에 있는 자리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자리들이, 자, 뭐, 지금 보면, 요 정도, 한 5만 천원대, 5만 3천원, 요 정도 가격대까지 나오거든요. 요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요 지점에서의 지지가 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꾸준한 지지를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지지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단에 있는 이 5만 5천원대 밑으로는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 요 기업이 오늘 그낮 분석을 했던 유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유형 자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중립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지금은 좀더 상당히 주가적인 부분에서 상승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눌림목이 필요하고, 그 가격대가 아무리 적어도 이런 51,500원에서 54,000원 요 사이 밴드까지는 들어와줘야지만 우리의 매수에 대한 유효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것이 뭔가 이런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 우리가 우리 사회의 이바지가 되죠. 근데 뭐 건물을 사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우프네요. 사실 우리가 저런 기업들도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적정 가격대는 요 위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